넣어서 지금 유튜브에 있는 비디오 강의나 MOC에 나와 있는 비디오 강의는 다시 만들어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그 강의와 실제 강의를 비교했을 때 학생들이 그 강의를 보고 실제 강의를 안 들어갈 강의 안 가도 된다라는 비디오면 되는데 그 비디오를 보고 강의실 가거든요. 그러니까 MIT나 MIT EDX나 하여튼 대부분의 강의가 첫 번째는 강의실에 가면 강의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모티베이션을 주고 일단 그 루트에 들어간 거잖아요. 거기 가서 학점 따려면 거기에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. 지금 이제 그 많은 그 논의가 되는 거는 MOC를 가지고 과연 교육 모티베이션 선생님처럼 끌고서 코스 끝날 때까지 가는 그 열차에 탈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. 네. 애들이 특히 그 K-12 같은 애들은 공부하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전체가 모여서 가는 줄 알고 가는 그 청룡 열차를 타는 거하고 교육 설국 열차를 타는 거하고 안 타는 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런 게 뭐 화두도 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제가 지금 그 스마트 포럼이나 이런 데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